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솔루션인 TDF.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저희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 1본부 선임 매니저 송수열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김정욱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자산배분 부분 TDF 운용팀 김정욱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연금 자산관리에 고민이 많으신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 아래 한국인의 연금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요. 왜 투자 상품인 TDF가 연금에 필요한지, 그렇다면 TDF는 왜 연금 투자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펀드인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의 특징, 그리고 운용 전략 등을 저희 운용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먼저 나이에 대한 부분, 은퇴 시점이나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가 리밸런싱이 어렵다. 세 번째, 뭐 장기 수익률에 대한 고민이 있다. 뭐 요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연금에 맞는 상품으로는 한 세 가지는 고려된 펀드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국인의 은퇴 시점, 목표 시점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맞게 안전자산,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해주는 어떤 위험관리가 들어간 펀드. 두 번째, 시황 변화에 따라서 고객이 직접 사고 팔거나 대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없이 펀드가 자동으로 시황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펀드. 세 번째, 장기적으로 좀 꾸준한 성과나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정 섹터나 특정 자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우량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꾸준한 장기 누적 성과를 추구하는 펀드. 이 세 가지가 고려된 펀드가 정말 연금에 맞는 투자 상품이 아닐까요? 그런데 현재 국내 연금은 두 가지의 편중된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상품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중에서 약 90% 정도 수준은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지역 또한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연금 가입자의 80% 정도 수준이 국내 투자에만 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투자 상품의 편중, 그리고 투자 지역의 편중 속에서 원리금 보장의 상품의 수익률은 예금 금리 하락과 맞물려서 굉장히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최종 목적은 저희가 은퇴하는 준비 기간 동안에 저축을 통해서 은퇴 시점에 목돈인 투자 금액을 적절하게 인출해서 사용하는 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 기간 동안에는 수익률을 좀 높이고 은퇴가 임박하거나 다가온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투자 솔루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자들의 니즈라든지 금리 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TDF라는 펀드가 연금 솔루션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의 줄임말입니다. 결국 이 펀드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인 타겟 데이트, 이거에 맞춰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산 배분 곡선,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타겟 데이트만 선택을 해주시면요, 펀드가 글로벌 우량 자산의 분산 투자를 실행을 하고 스스로 시황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해주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위험 자산을 줄여주는 위험 관리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연금 투자 솔루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TDF 뒤에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본인의 은퇴 시점, 타겟 데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TDF를 고르실 때는 본인의 출생 연도에 은퇴 예정 나이를 한번 더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1975년생이다 라고 하시면 본인의 출생 연도에 은퇴 예상 시점인 한 55세를 더한 2030년 또는 60세를 더한 2035, 즉 TDF 2030이나 2035가 적합한 TDF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천 TDF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2030보다 낮은 2025,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2035보다 높은 2040이나 2045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전략배분 TDF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 전략배분 TDF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략배분 TDF의 특징을 뭐 세 가지로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국내에 출시된 TDF 중에서 최초로 자체 운영되고 있는 펀드입니다. 네. 그 앞서서 한국 연금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송수현 선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한국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등을 반영을 하는 게 TDF 자체 운용에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일반적인 TDF 펀드가 전통적인 자산에만 국한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자산을 좀 다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 자산의 다변화는 대체 자산과 헤지펀드를 아우르고 있고요. 각각의 펀드가 가지고 있는 성과의 원천을 분석을 해서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을 하는 전략배분 투자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부동산 인프라 실물 자산을 편입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TDF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에 국한돼서 투자를 한 데 반해서 전통 자산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부동산 인프라 펀드를 투자함으로써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전통 자산과 다른 수익률을 나타내는 부동산 인프라 펀드가 편입이 돼서 수익률 방어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특장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많은 가입자분들이 전략배분 TDF를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도 그리고 스탁고 측면에서도 그 경쟁 TDF 대비 가장 우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략배분 TDF 운영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하셨는데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략배분 TDF는 그 개별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골라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를 하는 재간접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190여 개의 다양한 지역, 전략,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 그 해당 펀드의 성과와 위험을 분석을 하고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의 컴포짓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각각의 전략은 멀티인컴 전략, 기본수익 전략, 시장중립 전략, 그리고 자본수익 전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본수익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으로 발생되는 자본 차익을 주로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인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배당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항구에서 발생되는 통행료 같은 마치 월급과 같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인컴을 추구하는 펀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 중립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롱숏이라든지 헤지펀드처럼 그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펀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수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대비 조금의 알파를 추구를 할 수 있는 해외 채권형과 같은 펀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인프라 자산에 투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그리고 일반적인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인프라 실물을 직접 편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산 같은 경우는 만기가 굉장히 길고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투자 금액의 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지금까지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 전유물이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연금형 상품에서 특히 TDF에서 이런 부동산 인프라 자산을 편입을 한 경우는 전략배분 TDF가 가장 먼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특징을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한 이제 전략배분이라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면서 독특한 운용 방식 그리고 분산 투자를 높이고자 편입하였던 어떤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배분 효과 이런 것들로 국내에서 운용 중인 TDF 중에서 가장 높은 수탁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탁고가 가장 높다라는 말은 가장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은 TDF라는 의미인데요. 전체 설정된 TDF 중에서 약 36.8% 정도의 MS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투자를 할 때 뭐 장기 투자도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리밸런싱이나 실제 개인분들이 운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략배분 TDF에서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략배분 TDF는 2017년 3월에 설정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그런 갈등을 겪었고요. 물론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가장 근 내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시장의 큰 하락을 겪으면서 나름 압축된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테스팅을 한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전략배분 TDF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적극성, 유연성, 그리고 균형감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적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략배분 TDF는 2017년 3월 달에 설정이 됐고요. 17년 3월 달의 시장 상황을 되짚어보면 반도체 사이클 호황으로 인해서 한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구간에서는 저희가 자본 차익을 노리는 자본 수익 전략 내에 한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 비중을 높여서 글로벌 증시 대비 우위에 있는 부분들을 좀 성과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요.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뭐 미사일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주식이 글로벌 증시에서 잠시 소외되는 구간에서는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를 시키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함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단순히 가격 변동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가 글로벌 증시라든지 글로벌 채권에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환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환율의 등락 이외에도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스왑 레이트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왑 레이트이 원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구간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불리한 구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일드 상품, 그 채권형,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그 스왑 레이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의 크기가 크게 변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스왑 레이트이 국내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구간에서는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스왑 레이트이 반대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채권에 대한 비중 자체를 높이면서 기본적으로 가져다야 되는 수익을 보호하는데 좀 유연한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20년 3월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구간에서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짧은 시기, 1개월 만에 글로벌 증시가 약 30% 하락을 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펀드에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다른 투자 기회를 살폈는데요. 운용팀에서는 막대한 경기 부양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증시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를 급격히 줄이지 않고 위험 자산 내에 소위 언택트주라고 불리는 급격한 하락 이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비중을 높이면서 공포심이 극에 달했던 시장 내에서 좀 균형감 있는 운용을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 대비 펀드의 손실폭 자체를 제한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발생한 손실이 원금으로 회복되는 구간도 글로벌 주요 증시인 에큐이라든지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더 짧게 단축시킬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에 따라서 분산 투자, 어떤 뭐 리밸런싱을 실시했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 어떤 리밸런싱이 있을까요? 그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변경하는 경우일 테고요. 두 번째는 전략배분 TDF에서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교체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펀드 셀렉션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펀드는 17년 3월 설정 이래 매년 1회 자산배분위원회를 거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대상을 변경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과 2021년 6월 달에 교체한 펀드에 대해서만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19년 7월 달에는 그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인컴을 제공을 하는 인컴형 자산에 대한 익스포셔 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외 역외 펀드와 ETF에 주로 투자를 하지만 그 자본 차익보다는 인컴 수익을 추구를 하는 글로벌 EMP 인컴 배분을 신규 편입을 했고요. 2021년 6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글로벌 시장의 너머 화두인 ESG 펀드를 편입을 하면서 변화되는 세상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전략배분 TDF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적극성, 그리고 유연성, 균형감으로 대비했던 사례와 저희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리밸런싱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펀드에서 국내가 좋을 때 국내에 많이 투자가 되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유연하게 알아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위험 구간에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투자자분들께도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연금 투자자분들
오늘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의 설명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가장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더 책임있는 운용과 좋은 사후관리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